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품 부동산 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할 내용은 창원중동 유리시티 2단지 분양 자료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도 1단지, 그러니까 유리시티 1단지에 대한 분양 자료들을 가지고 한번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사실 뭐 평면도라든가 분양 가격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은 아파트입니다. 유리시티가.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해드리려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지루해 하십니다. 그래서 조금씩 나눠서 해드릴 텐데요. 먼저 유니시티 오늘은 2단지의 분양 자료, 홍보 자료죠. 그 자료들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나가보도록 하죠. 먼저 위치입니다. 위치를 보시면 유니시티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네, 요렇게 구성이 되죠. 자, 그리고 2단지 바로 옆쪽에는 어반브릭스 아파텔. 네, 이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공공 업무 시설이 들었습니다. 이쪽에, 네, 들어서고요. 광장이 들어섰죠. 네, 광장이 들어서고. 그 옆에 3단지, 4단지 이렇게 들어서는데, 오늘은 2단지를 가지고 새롭게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2단지는요, 그 1단지가 1803세대, 2단지가 1064세대 이렇게 해서 세대수는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모양이 일단 그 대지의 모양이 약간 위쪽에 좀 좁기 때문에 많이는 못 들었었죠. 네. 그리고 면적 대비해서는 아마 제일 좀 넉넉한 공간이지 않을까. 네. 다른 뭐 134단지에 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이 자료는 거의 1단지부터 4단지까지 거의 공용으로 쓰는데 짧게 소타이틀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주건접에 창원도심생활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이에 있다. 그래서 직주건접이라고 되어 있고요. 창원도심생활권이 가깝다는 뜻입니다. 남해고속도로 그리고 북창원IC 그 다음에 동창원IC, 동마산IC가 다 인근에 있죠. 네, 그래서 어디든 편하게 나가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창원역이 또 바로 앞에 있고 또 이쪽으로 오시면 창원종합버스터미널이 또 가깝습니다. 여러가지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위치가 있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스타필드가 들어선다는 이야기 거의 확정적이긴 합니다만, 네. 그리고 단지 내에 있는 중앙공원 있죠. 네, 큰 중앙공원과 그리고 1단지, 3단지 앞쪽에 있는 사화공원.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가 이제 확정이 났어요. 그래서, 편하게 이쪽으로 다 1, 2, 3, 4 모두 이쪽을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중학교도 빨리 결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만, 일단은 초등학교는 확정이 났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은요. 네, 이 내용도 역시 뭐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만, 일단 뭐 설계 관련해서는 네, 알파룸이 들어간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인면 분할 창호, 포베이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인테리어 쪽도 뭐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설비 쪽에도 거의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주차가 상당히 좋은데요. 네, 주차가 세대당 1.9대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광폭 주차장입니다. 조금 더 폭이 넓어서 2.5m 넉넉하게 주차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상에 차가 없이 100% 지하 주차로 설계가 됩니다. 일단 그 1.9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보통 요즘은 많은 가족이 조금 있는 곳은 2대 정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넉넉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1.9대 뭐 조금은 넉넉해 보이는, 창원에서는 제일 뭐 넓은 축에 속하니까요. 네, 나머지 자료들은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단지 내용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2단지가 네, 51,794제곱미터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용적률은 248%입니다. 지하 3층에서 지상 42층까지 구성이 되고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1064세대로서 4개 단지 중에서는 제일 세대수가 적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주차대수 1.9대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요. 네, 요거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2단지를 중점으로 한 내용입니다. 이쪽에 이제
그 1단지가 여기 있고요. 1단지 옆에는 이제 스타필드가 들어오게 되고 이게 어반브릭스 아파트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 이제 서부 스포츠 센터 그리고 도계중학교 뭐 이렇게 다 들어오게 되는데 내부에 초등학교 부지가 있죠. 이쪽이 확정이 났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이쪽이 중학교 부지긴 합니다. 참고하시고 그리고 앞쪽에 이제 공공 업무 시설이 들어옵니다. 이쪽 관공서가 들어오고요. 조금 더 확대해서 2단지만 한번 크게 볼게요. 네, 2단지 보시면 네, 나오죠? 이쪽이 부출 입구고요. 이쪽이 주출 입구입니다. 그리고 유니스퀘어 이렇게 이렇게 있고요. 네, 1, 2, 3, 4단지 이렇게 다 있습니다. 중앙공원이 사실 굉장히 큰 매력이죠, 이쪽은. 자, 그리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제 뭐그 지하로 요렇게 네. 이렇게 해서 커뮤니티 센터가 들어갑니다. 다목적 운동시설, 히트인 센터, 실내골프 연습장, 그 다음에 이쪽에 뭐 카페 이런 게 들어서는데요. 퀴즈 카페. 요 내용은 뒷장에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이게 유니시티 2단지의 커뮤니티입니다. 다목적 실내 운동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쪽은 거의 실내 코트예요. 실내 운동장, 농구장 같은 실내 운동장이고요. 그다음에 저기 휘트니스 센터입니다. 그리고 사우나가 남녀가 들어가고요. 실내 골프 연습장이 이렇게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네, 작은 도서관이 들어가고요. 방과 후 교실들. 네, 아주 활용이 높을 그런 종류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네, 유니스퀘어 2단지 네, 상가 스트리트몰이 되겠습니다. 1단지도 여기 있고요. 3단지 여기 있고, 4단지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쪽도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들도 많이 들어올 것 같고요. 큰 규모는 아닙니다만, 조금씩 단지 내 상가처럼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될 텐데, 이쪽 가운데 다 몰려 있으니까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도 있겠고요. 또 옆쪽에 스타필드하고 또그 어반브릭스 쪽에도 학원이라든가 이런 상가들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이쪽도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개를 해드렸던 중동이죠. 중동 유니시티 2단지 관련된 자료들 여러분들과 함께 안내를 해드렸는데 말씀드렸다시피 2단지는 일단은 세대수가 좀 적습니다. 세대수가 좀 적은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 1단지보다는 가격이 조금 분양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참고하시고요. 저희는 이제 창원 김해 부동산 전문 네이버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발품 부동산 TV라고 네, 발품 부동산 TV라고 네이버 검색창에 검색을 하시면 네, 저희 채널 네이버 TV 채널과 저희 카페가 나옵니다. 편리하게 구독 신청하셔도 좋고요. 가입해서 정보 많이 많이 받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를 해드렸던 중동 유니시티 2단지 분양 자료 참고하시고요. 저희가 또 계속해서 자료를 올려드릴 겁니다.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전혀 또 모르고 계셨던 분들은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분양권 접수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정보들을 저희가 보유를 하고 또그 많은 정보들을 또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의 분양권 거래 성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문의 주시고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는 발품부동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